아, 왜 자꾸 그런 얘기를 이끌어내려고 하지? 이런 걸 해야지. 아니야. 아닌가요? 아, 내 자신을 어디까지 팔아먹어야 될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음악을 해야 할까요? 이 불안의 시대를 건너고 있는 우리들은.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생각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게 어떤? 밥벌어. 루틴. 어쨌든 우리 루틴은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루틴 얘기 동감 못 하나요? 동감해요. 네, 루틴이 어쨌든 우리가 너무 그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신적으로도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강박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버리면은 계속 그 생각만 할 때가 있어. 뭐 안 좋은 생각만 할 때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어떤 걸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만 계속 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좀 집중해 줄래요? 요즘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냥 물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다 똑같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똑같은데 기본적인 루틴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매일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조금이라도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 연습이라던가 그 정해진 어떤 자기 연습량 그게 있으면은 불안함이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에 내가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알게 되는 거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근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뭐 스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언젠가는 그건 다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연습한 거랑 그 연습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아, 그러니까 연습한 거는 어쨌든 그 사람의 결국에 되게 그 사람의 삶에 다 녹아들게 될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음악을 만들던 간에 그런 자신감 있는 애티튜드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게 곡을 연습하는 게 됐던 아니면은 뭐 그냥 책 보면서 책을 보는 게 됐던 아니면 연주 연습하는 게 됐던 뭐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운동도 어떤 그런 개념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런 자신감 있는 애티튜드를 취하는 데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식사를 잘하는 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식사는 MJ는 식사 잘하나요? 저는 개판이죠 진짜. 그러니까 대부분 되게 밥 안 먹고 늦은 시간까지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밥을 제대로 먹고 운동을 하고 밥을 제대로 먹는 게 어떻게 보면 나는 인간으로서 되게 기본이라는 거 생각이 들거든. 그런 말 하잖아. 넌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어. 뭐 그런 말처럼 우리가 인간으로서 기본을 하려면 내 몸에 최소한의 내 몸을 위한 행동을 최소한은 해주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게 그 최소한의 일이 운동하고 밥 먹는 거. 그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개인 연습을 하는 거. 이게 루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틴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저도 아직 성공을 한 사람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근데 의심을 없애야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하면 안 될 것 같아. 의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루틴을 갖는 것? 루틴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집중할 수가 있어야죠. 왜냐면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문제지만 의심을 없애야지 집중을 할 수가 있어. 의심이 있으면 뭔가 하더라도 조금 집중도 흐트러지고 그게 심지어 곡에도 나타나요. 자신 있게 이렇게 딱 그냥 뭐 씨발 내가 제일 잘하지 하면서 그냥 딱 이렇게 찍은 거 하고 똑같이 도망치더라도 그냥 그게 터치에서 나타나고 그 자신감에서 나타나고 영화 음악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되게 숨어 들어가게 음악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안 들릴 듯 들릴 듯 이렇게 음악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자신 있게 자기가 딱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을 꽉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그게 다 드러나요. 숨어 들어가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소리에 다 숨어져가지고 그 음악도 제대로 안 들리고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역할도 못하게 되지만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정확히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사람들한테는 아, 이 사람이 이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줄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의심을 가지지 말고 일단 집중해야 돼. 그리고 그 집중해서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러면 바꿔볼 수는 있잖아. 최대한 그 방법을 바꿔볼 수도 있고 집중하고 어딘가 몰입해서 정확히 그 루틴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는 일을 저는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정신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
정말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와 되게 쉽지가 않네요. 이걸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매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일 심지어 매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신기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다들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열심히 해야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뭔가 음악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앞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감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빡세잖아. 와, 지금 2시간 찍었어요.